사는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벨라옷을 만들 거예요. 오늘은 벨라옷을 수면 양말로 만들어 보려고요. 엄청 간단하니까 금방 만드실 수 있어요. 만들러 가볼까요? 먼저 여기 이 부분을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입히셔도 예쁜데 저는 오늘 멜빵치마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는 이거 처음 만드는 거긴 한데 한번 만들어볼게요. 멜빵치마로. 네, 우선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를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잘라서 여기를 꼬매면 돼요. 네, 먼저 팔레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여기서 이제 양쪽을 여기 가위로 잘라야 돼요. 잘라볼게요. 네, 여기 자르고 왔어요. 여기를 이제 선 따라서 잘라주세요. 아 맞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전 지금 생각했는데 이거 선을 그리실 때 그리고 이거 뒤집어서 그려주세요. 안 그러면 이게 까마선이 이렇게 잘 보이면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를 박음질 해주시면 돼요. 아 맞다, 박음질 할 때는 뒤집어서 박음질 해주세요. 이렇게 박음질을 하고 돌아올게요. 네, 박음질을 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걸 뒤집어 줄게요. 네, 다 열었어요. 네, 뒤집었어요. 이렇게 다 뒤집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꾸미셔도 되는데 여기다 꾸미셔도 되는데 여기 뭐 단추를 다들 저도 좋아요. 근데 우리 집에는 단추가 없어서 저는 못 받아요. 네, 그러면 이거 벨라에게 입혀볼게요. 네, 이렇게 입혀보았는데요. 여기가 너무 뭐지? 너무 그게 커가지고 여기 팔 부분은 조금 짧게 잘라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 여기 이 부분을 한 이유가 아까 전에 잘릴 때 앞부분이 너무 크게 잘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부분으로 앞쪽을 했어요.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다시 꾸몄어요. 저는 너무 깊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벨라 가발도 씌워졌어요. 이렇게 양말 끝부분을 잘라서 여기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